파종기란 과립 또는 혼합된 본체를 임의로 정해진 형상의 금형에 충진하여 원하는 충진량을 제어한 후 상, 하부 압출 로를 통과하면서 연속적으로 정제를 생산하는 장비입니다. 사용할 금형 몰드를 선정합니다. 장비 문을 엽니다. 수동 핸들을 본체 옆과 결합 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메인 원판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엘렌치를 이용하여 상 펀치부의 어퍼레일을 분리합니다. 선정한 금형 몰드 볼트 고정은 상펀치, 다이, 하펀치 순서로 장착합니다. 금형 몰드 장착 후 다이 핀으로 고정합니다. 엘렌치를 이용하여 상펀치부의 어퍼레일을 결합합니다. 수동 핸들을 돌리면서 상펀치, 하펀치를 반복적으로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상단, 하단 커버 장착 후 수동 핸들을 분리합니다. 피더를 본체에 결합 후 볼트로 고정합니다. 아크릴 파이프를 피더에 결합합니다. 파워탱크를 정량기와 결합 후 볼트로 고정합니다. 정량기를 본체 상단에 결합 후 볼트로 고정합니다. 정량기와 피더 사이를 이송관과 밸브로 연결 후 클램프로 고정합니다. 피더와 애지테이터를 결합 후 고정합니다. 디스차이지 스크레이퍼, 파워 스크레이퍼 정제 배출 장치를 장착하고 볼트로 고정합니다. 가이드 커버를 결합하고 배출 커버를 장착합니다. 파우더 탱크에 원료를 투입합니다. 컨트롤 패널 전원을 켜고 로그인을 합니다. 원반 속도, 직타, 정량기 속도 설정 후 작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인치 버튼을 누르면서 다이얼을 돌려 본압, 중량, 예압을 조절하여 조건을 잡습니다. 일정한 모양으로 나오는지 확인 후 런 버튼을 눌러 생산합니다.